저런 사람 보다 말고 어디 가는 거지? 부사장님,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이래요? 여기 누가 함부로 들어온다 그래. 신경 쓰지 마. 신경 쓰는 게 아니라... 뭐야? 잠들어있던 욕망을 일깨웠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잠들어있던 뭐요? 욕망. 욕망? 어떻게 그렇게 당황스러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어? 각오해. 이제 달리는 속도 조절 안 할 테니까. 근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? 그랬던 적이 없는데 계속 주무셔서요. 어제 이후로 편안해졌어. 더 이상 악몽도 안 꿀 것 같고. 네? 최 박사님께 연락해서 이제 신경안정제 처방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. 진짜 괜찮아지신 거예요? 아프지 않아. 이제는. 이제는 왜 그렇게 보는 거지?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제가 찾던 오빠 진짜 작가님이 맞나요? 당연한 걸 왜 묻는 거지?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전 자꾸 부회장님이 그 오빠 같아서요. 그동안 트라우마 있는 사람처럼 악몽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했던 것도 그렇고 또 발목에 있는 상처도 그렇고. 좋아하는 남자가 기다리던 오빠 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 오빠는 내가 아니야. 악몽도 상처도 그 일과는 상관없어. 그리고 그 오빠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지? 김비서가 날 좋아하는 마음이 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? 아니요, 변함없습니다.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 부회장님이 좋으니까요. 그럼 더 주무세요.